언제 간다고요? 군입대가? 저는 이제 5월 달에. 아, 5월 날 5월 초에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할 때 이제 제 꿈은 그때부터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일적으로나 이제 스펙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준비 그냥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를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키고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발전을 계속하는 그 과정을 더 끌어올리고. 아 근데 내가 이미지가 그렇지 나는 진짜 꿈이 완전 극단. 아 들어보자. 한번 들어. 꿈이 궁금하다. 스튜어드 준비생이야. 객실 승무원. 객실 승무원. 잘 어울리네요. 승무원을 하려고 이제 학교도 옮기기도 했었고. 멋있다. 지금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 서비스과 들어가가지고 이제 승무원 준비생. 멋있다. 아 승준이라고 하나요? 승준생? 예승이. 아, 예비 승무원이라고. 예승이. 귀엽다 예승이. 아 예승이. 예승이. 이렇게 말 좀 줄이지 마 아저씨들. 비행기에 빵은 제가 납품할게요. 오, 좋다. 오, 나 마음에 들어. 와인은 제가. 아, 그럼 여기 쓰리네. 그럼 여기. 저는 뭐죠? 여기 머리 브레인 담당. 아, 그렇죠. 역시. 그냥 사업합시다. 사업합시다. 예. 난 옆에 없긴 한데. 그냥 첫 만남부터 그냥 너 친구 나 친구. 그냥 보면은 10년 지기 친구 못해도. 아, 너무 신기해요. 저랑 이제 비슷하니까. 공감대도 많이 있고. 잘 통하고 그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금방 친해졌구나. 네. 아유, 저땐 좋지. 어디 노래예요? 알죠. 러브하우스. 맞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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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저런 일이 있었어? 근데 저거 왜 한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거 맞지? 네. 오늘은 냉장고에 뭐가 있을지 한번 봐볼 건데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여기 두부 있고 김치 있다. 어, 두부 김치? 두부 김치. 베이컨 있다. 김치 볶음. 어, 두부 김치 볶음. 두부 김치 볶음 너무 좋죠. 오 마이 갓. 고기도 있는데요? 오 뭐야? 오 이걸로 하자. 베이컨 이거는 찌개랑 삼겹살. 잠시만요. 김치찌개 끓일까요? 저 끓일 줄 몰라요. 끓일 줄 아세요? 모른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재료 손질부터 합시다. 일단 재료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하기 전에. 네. 오. 아 맞다. 다들 밥 해먹을 때 집에서 해먹는다고 하면 뭐 주로 해먹어? 김치찌. 아 근데 그냥. 우리 집에서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다 안 먹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못 먹어요 그냥. 뭐 먹고 살아요? 진짜 먹어요. 다들 밖에서 먹어요. 하나하나면 밖에서. 서로 다. 근데 오는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마늘 어느 정도? 몇 마늘 한 줌이면 될 것 같아요. 한 줌. 한 줌. 한 줌. 하나 더 안 남나요 저희? 어? 왜? 세상. 창문보더니 왜 놀래요? 왜요? 이렇게 뭐 있어요? 있어요? 어머 뭐지? 어? 누구지? 누구야?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아니 맞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 누구죠? 열일했네 형님이가. 지난주부터 아주 열일했어. 아 나이도 비슷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정말 놀랬겠다. 어서 오세요. 또 신고식은 저희가 이제 춤을 추셔야 돼서. 춤을 추셔야 돼서. 네. 신고식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신고식이 따라가지고 당황했었는데. 아 저도 밥 마침내 밥을 안 먹었어요. 아 됐어. 같이 먹어야죠. 아, 그러면 이제 마고 같이 만들 사람이 하면 더 좋아요. 아, 네, 뭐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아~ 김치찌개하고 파스타야 되니까 그거 해주세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거 둘 다 해주시면 돼요. 저 혼자요? 밀키스 되게. 밀키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어? 보강초. 아, 보강초 다녔어요? 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난 많이 봤는데. 몇 살이에요, 혹시 나이가? 아, 02. 밑에 학년이에요.
있어요. 오, 나 기억이 안, 어, 나 다 아는데, 친구들. 아, 같은 학년이 아니었어요. 밑에 한 거. 아, 선배. 그럼 몰랐을 수도 있겠다. 선배님. 선배님. 그 중학교는요? 한강중. 한강중. 오산중. 아, 오산중. 아,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맞아요. 민 씨가 요리를 좀. 제 요리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 폰 보세요. 너무 어색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폰으로. 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볼까지 몰라. 혜민 씨 되게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양파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시켜 먹어요. 그래서. 아. 배땡, 배땡, 배땡. 배땡 민족. 배땡 민족. 배달하는 민족이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냥 다 빠지고 민석 씨 혼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어, 맞아. 방해 웃음이래야 지금. 어, 현민 씨 파스타 두르는 모습이 아주 엄마 하는 거 봐가지고. 엄마 하는 거 봐가지고. 짬에서 나온.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니 그러면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저는 저요? 이제 저랑 이제 리나 같은 경우는 22살이고 네. 이제 민석이랑 소빈이는 20살. 02년생. 아가. 아, 형, 네, 형이라고 불러. 아니, 아니, 난 형이죠. 난 01. 00. 형이네. 01이네요, 다. 네, 네. 다. 어. 아, 진짜 또래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재밌을까. 어, 미치겠네. 뭐예요, 뭐예요? 나 방금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에요? 근데요? 금이. 진짜요? 금 진짜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와, 진짜 크다. 아, 금이? 무서웠어요. 금이 하나로 난리가 났네. 어? 금이 씨,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되게 겁나나 보이는데. 어. 내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난리였어요, 이거 난리가 났어. 못 잡았어. 아, 무슨 남자들이 이래. 아유. 아이고, 아이고. 나 요리 안 해. 나 갈래. 어디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왜 그러세요? 어쩔 수 없어. 끌까요? 내가 거기 많이 무서워하고. 너요? 내가 거기 무서워하고. 왜, 왜 잡아요? 맞네. 무서우니까 잡지. 아, 끌지. 어, 이제 한철 씨가 해낸 거예요? 아, 어, 역시. 다음 달 군대 가는 사람 답네. 4개 괜찮겠네. 셰프. 괜찮? 네. 셰프. 아까봐. 이거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 다행이네. 어, 괜찮다. 괜찮아.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어?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데? 약간 김치찌개 맛이 아니라 고추장찌개 같다. 오. 비주얼 좋은데요? 오. 비주얼은 괜찮네요. 야, 찌개 맛있다. 응.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영경. 어, 어머니. 아유, 맛있다잉. 아유, 또 마트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장 좀 보고 왔습니다. 야, 맛있네. 우리 남편한테도 해줘야겠어. 근데 제주도에도 혼혈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명. 되게 많은데. 공포는 없어. 공포는 없어. 저는 많아. 많겠지. 많겠지. 저는 혼혈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 아니에요? 저는. 어, 호꿈이라는 말 알아요? 호꿈? 호꿈? 조금. 호꿈 무슨 말이죠? 호꿈이 뭐야? 조금. 아. 제주어로. 제주도 말인가? 조금. 야, 조금. 아. 호꿈, 고, 호꿈 고랍서. 뭐야, 이게. 조금 말해. 응. 가가, 가가지고 가가다, 이거. 아, 그래요? 가는 법칙. 다들 언어는 좀 잘해요? 약간, 이게 국어? 현빈이가 영어를 못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어. 저는 자유롭게. 어, 그러니까 다들 아버지 나라나 어머니 나라 쪽의 언어를 또 이제. 어. 전 유치원 다녔어요. 그렇게 나도. 네, 1년.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아, 다들 해가왔구나. 3학년 두 번을 했죠. 저희 엄마가 부족이신데 부족? 응. 그 언어도 할 수 있어요. 오. 그럼 따갈로랑 그 부족을 하고 그래 다르죠. 네. 와 대박. 어, 이건 좀 신기해. 응. 그리고
그런 거 아니고. 장난하는 거죠. 그 부족이라 그런 거 왠지 그래. 잘 본다고 그랬어. 아, 재밌다. 맞다, 궁금한 게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세 명이 관련이 된 건데 신검 다 받은 거야, 그러면? 응, 난 받았지. 몇 급? 나 1급. 와, 안 받았네. 안 받았네. 왜? 이제 병역 특례라고 중소기업에서 아 산업 그걸로 아 산업체요? 네 그런 걸로 군대 갈까? 아 근데 나 5월달이 5월에가? 나 5월 있대. 5월 진짜 왔네. 되게 나 군대 갈 때 나 머리 밀 때 다 같이 갈래? 아 내가 밀어줄게.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머리 밀러 가자. 아주 군복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신기할 것 같아. 이 모습에 군대 들어가봐. 근데 나도 내 주변에서 다문화가정 친구인데 다 갔거든. 근데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보니까 군복이 잘 어울려. 근처에 걱정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아, 걱정은 뭐 딱히 꼭 걱정되는 건 없는데 만약에 꼽는다 하면은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한철 씨 근데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는 형들 중에서 다문화 형들 중에서 네. 이제 군대를 안 간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저 때가 딱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국적을 두 개 가지고 있어도 일단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된다. 아, 그렇구나. 한국인이니까. 한철아 군대 갔다 오면 네가 목소리 키워도 돼. 아, 누가 뭐라 그러면 나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랬네. 한국 군대.